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현의 원품 이제 두 번째 칭찬 열애의 원입니다. 모든 열애를 이제 칭찬한다 하는 말인데요. 법요집 첫 번째 장에다가 제가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극미진의 낱낱 티끌 가운데 모든 세계의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심해 내가 마땅히 깊고 수승한 지혜와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견으로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현보살 하면 이제 내가 바로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해야 할두 번째 이제 실천에 내가 이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실천이 뭐냐면 칭찬 열애원인데 이것을 실천하면 내가 보다 깨달음에 가까워올 수 있고 또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든 열애를 칭찬하다, 찬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절이니까 부처님을 칭찬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라고 하는구나. 약간 뭐랄까 이렇게 저 높으신 분을 찬탄하듯이 칭찬하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쉽겠지만 이 부처님을 찬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온이 우주 법계 전체 그리고 허공 가득 있는 이 모든 법계 전체에 시방삼세, 시간과 공간적인 일체 모든 세계에 있는 극미진, 가장 작은 단위의 낱낱이 티끌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의 극미진수의 부처님. 부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즉, 부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이 앞에 거룩한 형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한 티끌이 부처님이고, 하늘, 바람, 구름,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일체 모든 낱낱이 극미진수의 티끌티끌, 전부 다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즉,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는 부처님 하면 2500년 전에 태어나셨던 화신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면 이 앞에 계시는 형상의 부처님을 떠올리기 쉽거나, 좀더한발 나아간다면, 깨달음을 얻으신 뭐큰 스님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화신일 뿐이다. 그러면 진정한 부처님은 뭐냐 하면 법신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신불이라는 것은 이 우주 법계 전체라는 것을 법의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온 우주 법계 전체가 하나의 부처님 몸이다. 즉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현현 아닌 것이 없다. 즉, 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완전한 진실, 즉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아무 일 없다는 것이죠. 괴로울 것이 본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삶은 이대로 완전한 것들이 언제나 100%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별망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식대로 판단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이죠.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낱낱 부처님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계시는데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 한량없는 보살님들이 이제 에워싸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앞에 탱화를 보더라도 부처님이 중간에 딱 계시고 좌우에 협시의 보살님이 계시죠. 우리 불상도 그렇고 그 뒤에 탱화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보살님들이 에워싸고 계시고 또 보살님들뿐만 아니라 뭐 팔부신중이며 심지어 사천왕이며 부처님 10대 제자며 다양한 존재들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탱화에서 볼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부처님 경전을 볼 때는요, 경전이라는 방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전은 말뜻 그대로 이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경전이라는 말씀은 전부 다 세속제, 말로 이루어진 중생들에게 아주 뭐랄까 아직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안목이 없는 중생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화엄경에서 화엄, 낱낱이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화엄에 장엄한 부처님이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부처냐?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부처일 수 있느냐? 이렇게 잘 믿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쉽게 방편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 그래 저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니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공경하고 찬탄하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그 정도 내가 할수 있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믿을 수 있지 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항상 경전을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니라서 그냥 방편만 얘기하지 않아도 참된 경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핵심은 항상 불이법, 불이중도,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여기의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다 한량없는 보살님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는 것은 보살은 어떤 걸 보살이라고 하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발원을 세우신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즉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발심을 한 분들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러한 보살님들이 어딘가 있다. 야, 그럼 그 보살님이 어디 있을까? 그 보살님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가피를 내려주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딴데 가서 딴 사람들 얘기만 듣지 않을까? 내 얘기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어? 이런 온갖 분별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게 보살님이 아닙니다. 진짜 보살이 뭐냐 하면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한 것도 여기서 보살님이라고 한 것도 삶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실상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일체 티끌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라는 것은 내가 바로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란 소리고 여기서 낱낱 부처님 옆에는 한량없는 보살님들이 언제나 둘러싸 모시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보살은 상구불의 하화 중생의 어떤 존재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일체 중생을 언제나 부처가 될수 있도록 이끌고 또 일체 중생이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언제나 나타나서 그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발언을 한, 즉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보살핌, 무한한 사랑, 그것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수 있어요. 즉이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보살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여긴 부처님을 저딴데 있는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외도입니다. 외도. 내가 바로 부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다. 그런데 이 부처라는 나라는 존재를 이온 우주법계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서 모시고 있다. 즉 우리는 무한한 부처님의 가피를 늘 매순간 받고 있고 매순간 경험하고 있고 이 우주 전체에는 나를 돕는 무한한 어떤 손길들이 아주 다양한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뻗어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탱화를 보면 보살님들처럼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 옆에 지켜주는 분도 계시지만 보살님 그 뒤에는 사천왕같이 약간 오락부락한 모습으로 우리를 에워싸는 분도 계세요. 팔부신중님들처럼 약간 다양한 표정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십일면 관세음보살님을 보더라도 막 관세음보살님이 얼굴에 11면이 있어요. 그 얼굴이 여러 가지인데 그 얼굴 표정이 다 다양하단 말이죠. 막 분노하는 표정도 있고 환하게 웃는 표정도 있고 모든 걸 포섭해 주는 표정도 있고 즉그 말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 보살님들은 우리를 돕고 있는 이 보살님들은 완전히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나에겐 보살님이 없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비로움이란 하나도 없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잘 풀리는가 하면 안 풀리는 일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심지어 내 주변에는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부처고 내 주변을 모든 부처님, 보살님들이 감싸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할 텐데 그게 바로 자비방편입니다. 이 자비방편은 항상 돕는 것 같은 모양을 겉모습을 취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보건대 옛날에 그때는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죠. 즉 이 우주법계는 무조건 겉으로 봤을 때 사랑과 자비의 방식으로만 우리를 에워싸고 감싸고 자비로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때로는 화내는 모습으로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괴로움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돕고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은 11면 관음을 가지고 있어서 막 분노하는 모습도 있고 화내는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보살님이라는 것이죠. 즉 이 우주 법계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바다 위에 드러난 이 삼라만상은 하나의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라고 하잖아요. 파도. 파도의 본질은 바다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울고 있을 때든 웃고 있을 때든 괴로울 때든 힘들 때든 모든 순간 사실은 우리는 그대로 부처님이고 그대로 완전하고 그대로 일체 우주 전체는 우리를 매 순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처님에게 하느님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무한한 가피와 무한한 은총을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의 본성, 부처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불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한 나의 근원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즉, 이 우주법계 전체의 본성과 나의 본성은 둘이 아닌 하나로서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지혜. 그게 우리의 본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삶에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 머릿속의 생각, 분별 망상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났니 못났니 하고 판단, 비교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진짜 괴로운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진짜 괴로운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나는 이 정도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이 정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제가 인도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 굶주린 그래서 맨날 쓰레기통에서 음식 찌꺼기를 찾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부자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부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롭다, 가난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이걸 분별심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삶의 실상이 100% 드러나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의 특징은 분별심의 특징은 우리 마음의 특징을 분별심이라고 하듯이 분별, 나누어서 구별해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 머릿속에 속삭이는 소리들, 속삭이는 생각들, 분별심들이 끊임없이 너는 지금 이대로 만족하면 안 돼. 너는 지금 괴로워. 너는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속삭이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실상은, 나의 본래 모습은 진실로 완전한 부처님, 완전한 보살님이 우리를 매 순간 에워싸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삶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 주변에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완전한 지혜로서 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심법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무외시라는 표현을 써요. 무외, 관세음보살님을 무시무외자라고 하는데 무외,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자다. 왜?
본래 우리의 본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생존의 바탕이 두려움에서 생존을 하거든요. 옛날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어떤 짐승이 나를 해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시대가 자꾸 발전되어 오고 변화되어 오고, 우리도 미래가 두렵잖아요. 죽음 이후가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두렵지 않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발버둥 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라,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허망한 망상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참된 진실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이법이라고 해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라 했어요. 하나의 성품. 이걸 불성이라고 하든 신성이라고 하든 이 하나의 성품, 하나의 진실만이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본성과 저의 본성이 전혀 다를 수가 없어요. 외계인의 본성과 미국인의 본성과 아프리카 사람의 본성과 강아지, 돼지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결코 다를 수가 없다. 같은 하나의 본성이다. 온 우주는 전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나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다만 단 하나, 내 머릿속에 생각, 분별, 망상이 나를 자꾸만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 있는 100% 완전히 드러나 있는 삶의 실상을 마주하게 될 수가 있다. 완전히 안심하는 삶을,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별 망상을 믿는 어리석은 무명에 가려서, 어리석음 때문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진짜라고 믿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한 현실이 진짜라고 믿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서 바라본 세상만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진실을 본 적이 없어요. 매 순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진실을 보는 걸까요? 생각으로 걸르지 않고 그냥 볼 때. 맞죠? 갓난 아기가, 어린 아기가 그냥 세상을 전체로, 통으로 전체로 보잖아요. 갓난 아기한테 아빠인지 엄마인지 남인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통으로 보듯이 해석하지 않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해석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은 언제나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깊고 수승한 지혜와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연으로 본다는 거죠. 즉 우리 중생의 눈으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습관대로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남과 나와의 다툼인 것 같고,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내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돈이 많으면 다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할 것 같고, 내가 힘이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비교 분별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눈으로는. 그런데 바른 법을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갖추면, 즉 마땅히 깊고, 그래서 우리는 얕은 눈으로 보지만 더 우리 생각 그 이면에 있는 깊은, 깊고도 수승한 그런 지혜로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연으로 보게 된다. 즉 매 순간 눈앞에서 이 진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눈앞에서 진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온 우주법계 전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 완전하다는 사실, 모든 보살님들이 우리를 무한히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 나의 본성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 사실 가만히 연기법을 사유만 해보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절에 오실 때 추우니까 뭔 옷 입고 갈까, 농장을 열어서, 장롱을 열어서 옷을 그냥 툭 해서 입고 나왔잖아요. 그 옷이, 그 옷 하나가 어떻게 내 손에, 내 몸에 이렇게 걸쳐질 수 있었을까요? 그 옷 하나가 입기 위해서는 옷을 만든 사람, 도매상, 소매상, 옷을 판 사람, 실을 만드는 사람, 또 옷을 연구하는 사람, 무한히 연결된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면 온 우주 전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키워 살리는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햇볕과 땅과
모든 음식물들, 그걸 먹고서 이 옷을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온 우주 전체가 나한테 이옷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지만 이옷 하나가 나에게 올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 아침에 마신 물한 모금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밥한 끼, 한 숟가락을 먹을 수 없습니다. 즉, 온 우주가 전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밥도 한끼 먹을 수 없고요. 이 안경 눈에 낄 수가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줘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인연 따라 연결되어진 모든 존재가 내 주변의 일체 모든 존재가 나를 도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잘 살고 있다. 그 지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만들어준 게 누구죠? 학교 다닐 때 수많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도 있겠죠? 그럼 그 교과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집필하고, 그 지식을 만드는데 도와주고, 모든 이 우주 전체의 지식이 총화되어서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온 우주 전체가 매 순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한한 자비와 광명으로, 무한한 도움으로써 나를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한량없는 보살이 되어서 나를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숨을 쉬지 못해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는 숨 쉬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부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겠죠? 근데 우리는 마음껏 공짜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공기의 도움을 받고 있죠. 공기가 딱 사라지면 우리는 곧장 죽어갑니다. 햇볕이 없으면 우리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저 공짜로 무한한 햇살과 호흡,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완전히 꽉 들어차서 에워싸서 우리를 매 순간 이렇게 살게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게 하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물질적인, 뭐 일체 모든 유형 무형의 일체 모든 존재가 우리 주변을 에워싸면서 우리를 무한한 중중무진의 연기로서, 중중무진의 법계 연기로서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며 매 순간 돕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이러한 부처님. 이렇게 말했던 이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처님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칭찬 열애원. 그 모든 부처님들, 내 주변에서 에워싸고 나를 도와주는 모든 불보살님의 화신인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자연과 너와 나와 일체 모든 존재, 나와 인연 맺고 살고 있는 일체 모든 존재들, 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칭찬을 보내고, 또 찬탄하고, 그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이렇게 무한한 감사함, 무한한 공덕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찬탄을 보내고 칭찬을 보내게 되면, 내가 그러한 무한한 칭찬과 찬탄을 보내는 그러한 존재와 둘이 아닌 그 진실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 열애원은 부처님을 찬탄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를 칭찬하고 찬탄하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수희 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희는 함께 따라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찬탄한다.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찬탄한다는 것이죠. 이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함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나는 내가 죽고 나면 지옥 갈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원래 능력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원래 성품이 못난 놈이라 미래가 두려웠는데, 나는 남들보다 못난 사람이라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키를 쓰며 살았는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죽음 이후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무한한 자비 광명으로 에워싸고 있고,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십이 분별로 망상으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서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누가 지옥을 창조하겠어요? 이렇게 무한한 불보살림밖에 없는 우주법계에서 도대체 누가 그걸 창조합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 스스로 거기에, 그래서 자승자박, 무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승줄이 없는데 스스로 포승줄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고 스스로 묶여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의식 속에 지옥이 창조되는 것일 뿐이지 지옥이라는 건 본래 없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저는 참 이러한 삶의 실상? 이런 것을 이 공부를 하면서, 저 대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이 화음학을 공부하면서, 대학교 3학년 때 화음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그 학문으로 머리로 배운 거잖아요. 아,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안심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존재였구나. 무한한 자비광명이 나의 본성이었구나. 나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남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죽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죽으면 천벌받는 줄 알고, 아니면 죽으면 뭐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는 줄 알고, 심판 잘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였구나. 난 이대로 완전한 존재였구나. 완전히 안심할 수 있구나, 내가. 이 부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 안에서는 완전한 안심, 안심. 정말 안심 법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늘 수희 찬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수희,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희 찬탄을요. 더불어 기뻐한다, 수희 찬탄한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보는 이가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야, 참으로 장하구나 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갖가지 묘한 향을 한 사람이 팔고 있어요. 향을, 향장수가 향을 팔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살 때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살 때 그 곁에 있던 다른 사람도 그 향기를 맡고 그 옆에 주변에 향을 직접 사지 않아도, 향을 사지 않아도 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향을 맡잖아요. 공짜로 맡는데 그 향 냄새에는 전혀 손상이 없고 그 사고 파는 두 사람 모두 잃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즉 향내음이 나는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공짜로 저절로 향의 공덕을 받는 것이죠. 저절로 향내음을 맡게 되고 그냥 이렇게 훈습되는 것이죠. 그처럼 보살은 수의 찬탄하는 마음으로 복닦고 가보를 내어 회향하며 수의 찬탄한 곳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이의 보시보다 훨씬 뛰어나다. 마치 작은 물건을 국왕에게 바치면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받는 것과 같다. 또한 소리를 낼 때 기운을 작게 불어도 이 피리 소리에서는 크게 소리가 나가는 것과 같다. 그만큼 이 수의 찬탄의 공덕은 작게 수의 찬탄을 해도 그 받는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소리죠. 함께 기뻐해 주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거 이 수의 찬탄은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이제 현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수의 찬탄의 공덕은 왜? 이사가 무해하거든요.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본성인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찬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찬탄해야 하고 함께 따라 내일처럼 기뻐해 줘야 한다. 즉 이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남들 부자들 막 보시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너무나도 복 지은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뭐 수조원이 있으니까 수조원을 보시하고도 자기한테 남는 게 있으니 저렇게 보시하지. 얼마나 참 부럽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복덕이 많아서 그런 공덕을 지으면 나중에 복덕의 가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일체 유심조라고 했죠. 마음이 짓는 바입니다. 유식 무경, 바깥 경계라는 게 실제 없어요. 오로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신 세계입니다.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이루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공부도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즉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현실은 그냥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뇌도 그렇게 느낀다라. 내가 그렇게 느끼면 뇌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래요. 완전히. 그래서 착각으로다 그렇게 완전히 느끼면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수의 찬탄이 똑같은데요. 남들이 이제 내 자식도 지금 이제 한참 저 수능 시즌인데 참 아픈 데를 혹시나 건드리는가 모르겠는데 남들 자식이 좋은 대학을 막다 갔어요. 그럼 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은 뭐 제대로 못 갔는데 배가 아픈데 배 아픈 마음을 가지면 저렇게 잘 나가는 걸배 아파하니까 배 아파하는 현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내일처럼 함께 따라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야 나야 나고 나나 니나 둘다 잘못되는 것보다 니라도 잘 됐으니까 다행이다. 야, 내 정말 정말 축하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고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이 내 것이 돼버립니다. 법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구현이 돼버려요. 즉 남들이 부자인데 그래 니 잘났다 니는 돈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야, 저 사람이 돈이 많아 저렇게 복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고 함께 따라서 기뻐해 주기만 해도 그 공덕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머지않아 부자가 될수 있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예요.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의업이죠,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입니다. 생각으로 스스로 남들의 잘 되는 것을 막 정말 기뻐하고 찬탄해 주었을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이 내게 돼버립니다. 이게 마음의 세계라서 그래요. 이 우주 전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마음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실로 기뻐해 주면 나에게도 그런 공덕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진실로 찬탄하면,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면 내가 그 법을 구현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부처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하다못해 부자를 찬탄해주면 내가 부자가 될진데 내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공부죠, 이 공부는. 왜? 남들을 진심으로 찬탄만 해주면 됩니다. 질투하지 않고. 질투하면은 내가 먼저 그걸 못 가져요. 그러니까 진실로 찬탄해주기만 해도 그 모든 공덕을 내가 받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각각 변제천녀의 미묘한 혀보다 더 훌륭한 혀를 내고, 이 변제천녀라는 것은 그 인도에서 말하는, 인도 펀잡 지방에 있는 하신, 강해 여신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금강명 최승왕경이라는 경전에 이제 대변제천녀 품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호숫가 뭐 해변 같은 사당에 이렇게 있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범천의 왕비라고도 설명이 되고, 음악, 또 변제라는 거 해서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아주 변제가 뛰어나다. 말주변이 뛰어난 분이고 음악을 또 뛰어나고 또 재물복을 가져다주고 또 지혜복을 가져다주고 또 장수의복을 가져다주고 또 적을 퇴치하거나 원한 맺은 사람을 퇴치해 주는 공덕도 있다. 이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변제천녀라고 해서 변제가 뛰어난 사람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그냥 쓰이는 가져와서 쓰는 거죠. 부처님, 인도 지역에서 쓰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쓰는 거죠. 쉽게 말해, 변제천녀는 너무나 말 잘하는 사람인데, 변제천녀보다 더 미묘한 혀를 내어서, 그 낱낱의 혀로 아주 다함 없는 음성을 내어서, 아주 다함 없는 음성을 내어서, 그 낱낱의 음성마다 온갖 말을 수놓아서, 일체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다. 말로 무한한 말을 수놓아서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것이다. 제가 가끔 망상을 부려보면 야, 근데 참 말이 많다. 그 유튜브에다가도 이틀에 한 번씩 내 영상을 올리니까 아, 참 맨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나 하는 생각도, 잡념도 한 번씩 들기는 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평생을 법을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듯이,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뭘 사실은 말하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말하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얘기하는 바가 아닌 것이죠. 그게 진정 변제입니다. 진정의 부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팔만 대장경이라고 할 만한 무한한 말을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즉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집착할 뭔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번뇌 망상, 그걸 깨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을 깨주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이 갇혀 있는 걸 깨주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무한한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다양한 방편을 냈을 뿐이에요. 방편이라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법회를 할 때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언제나 진실된 말만 할 수가 있겠어요. 방편이라는 것 자체는 진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왜? 방편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부처님 경전도 전부 다 거짓이에요. 방편 시설된 겁니다. 즉 말에 빠져서 말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낙처가 중요하다 그러죠. 말이 가리키고 있는 낙처를 봐야지, 경전이 가리키고 있는 낙처를 봐야지 경전이라는 손가락만 보면 안 되고 경전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모양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말로 설명밖에 할 수 없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는데 달을 보는 거는 곧장 봐야지 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은 달을 보일 수가 없어요. 말은 이렇게 달을 가리킬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말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법회를 할 때도 온갖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이 얘기 저 얘기 이 경전 저 경전 이 비유 저 비유 들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뭐 제 맘만 가지고 또 여러분 근기 되는 분들 일부만 보고서 그냥 선사 스님들 이렇게 하시듯이 그냥 엘리트 불자들만 대상으로 내 법에 대한 얘기만 하면 이게 또 다 잘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 그 점이죠. 어찌 보면 선사 스님들은 엘리트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근기 높은 발심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딱 부처를 만들어버렸죠. 그것도 놀라운 불교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모든 근기에 모든 일체 중생에게 근기에 맞는 다양한 무한한 자비로서 무한한 변제로서 다양한 법을 설하셨던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약간 법회하다가 조금 좀 쉬운 얘기 또는 좀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방편을 좀 섞어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철떡같이 알아들으셔야지 그냥 그 말에 빠져서 그게 불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법을 들으시기 바라고, 이래서 낱낱이 음성마다 참 놀라운 그런 말을 수놓아서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칭찬 여리원이라고 했는데, 칭찬을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칭찬을 할 때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타인들을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타인이 부처님이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놈이 부처님이니까 그들을 칭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칭찬할 것이냐,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부처님이니 당신을 찬탄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좋긴 좋은데, 그래 얘기하면 뭐 그들이 그냥 좋아하겠어요. 내가 뭔 부처냐 뭐 하고 불교에 빠지더니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방편을 내어서 칭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들 부처님에게, 딸 부처님에게, 남편 아내 부처님에게, 또 친구 친척들 부처님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사실은 이 칭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칭찬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칭찬이 역효과를 가져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칭찬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화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큰 스님들 일화를 보면 화낼 때는 화를 버럭 내시다가 자비로울 때는 또 한없이 자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스님 하면 무한한 자비일 것 같은데 무한한 자비 아닐 수 있습니다. 냉정할 때는 과도하게 냉정할 수 있죠. 저희 은사 스님께서도 저희를 얼마나 많이 혼도 내시고 심지어 막 뺨도 때리시고 막 욕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막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가슴에
막 그냥 온 영혼을 흡입할 정도로 막 혼을 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참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이 빠른 칭찬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칭찬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근데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경우의 수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엿듣게 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걸 엿듣게 했는데, 1번은 지적, 걔는 뭐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하고 지적하면서 욕을 하게 시키다가 끝까지 계속 욕하게 시킵니다. 1번. 두 번째는 칭찬하다 계속 칭찬만으로 끝나게 시켜요. 세 번째는 칭찬하다가 욕으로 끝나게 시키고, 네 번째는 막 지적하고 욕하다가 나중에 칭찬하는 거 끝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적하다가 나중에 칭찬으로 끝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신뢰한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욕하다가 욕하는 거는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칭찬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욕을 끝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남들을 막 혼내거나 좀 화내거나 이런 걸 좀 잘 못하는 성격이라 사실 이게 좀 단점인 아닌 단점입니다. 그 제가 어느 딴절에 이렇게 가면 어떤 그 법사 스님이 우리 군종병 친구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잘하. 야, 넌 정말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하면서 제가 막 너무너무 칭찬을 막 하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엄할 때는 완전히 엄하시고 자비로울 때 한없이 자비로운 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이가 적당히 긴장도 하면서 적당히 일도 잘하면서 잘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 있다 할까, 이렇게 좀 늘 이렇게 릴렉스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 그래 느껴서 제가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칭찬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이제 기술이 내려가지고 처음 군종병 한다고 처음에 오면은 처음엔 좀 겁을 줍니다. 너 이렇게 놀려는 마음으로 여기 오면 안 된다. 편하게 지내려는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 얼마나 힘든 곳인데. 엄청 힘들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 막 혼내고 그런데도 있을 것이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있어 보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다가 이제 잘해주면 이분이 무서운 사람이라 했더니 어째 잘해주네 하고 반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칭찬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들에게 무조건 칭찬만 그냥 이빨은 칭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칭찬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칭찬이냐면요, 우리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명상이 뭐냐 하면 두잉의 상태. 두잉은 뭐냐 하면 행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두잉의 상태, 유의 조작의 상태에 있는데, 부처님 법은 무위법이라고 했죠. 빙의 상태를 했습니다. 빙, 있음, 존재의 상태. 그냥 이렇게 있음, 존재 자체. 무엇을 해서 한 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는 거, 그게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이죠. 너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 그 잘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잘했으니까 보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칭찬을 통해서 자식들을 조정하기 위한, 좀 통제하기 위한, 막 칭찬해 주는 거는 뒷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라. 그 잘하니까 그 계속해라 하는 마음으로, 야, 성적 공부 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 스티커 막 주면서, 책 많이 읽었으니까 정말 잘했어 하고 칭찬을 막 해주면 얘가 진짜 책 속에 파묻혀서 읽는 게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책을 대충 읽게 되고 그냥 성과 위주로 뭔가 저분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뭔가 어떤 권위자, 나를 지지해주는 자,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의지받기 위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 되기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의 인정, 보상, 칭찬에 약간 쩔쩔매면서 자꾸 눈치 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통해 아이를 뭔가 조종 통제하려고 하면서 칭찬을 내 식대로 아이를 바꾸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는 거, 그는 잘못된 칭찬이, 안 좋은 칭찬이죠. 그 칭찬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 방식의 칭찬 이면에는 이 아이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해. 나는 완전해. 그러니까 완전한 내가, 엄마, 이 훌륭한 내가, 어른인 내가 저 불완전하고 아직 무지몽매하고 못 모르는 저 아이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워야 돼. 가르쳐야 돼. 이 사고방식이 그런 칭찬을 만들어냅니다. 즉, 대평등심이 아니죠. 너도 부처, 나도 부처야. 한 분의 거룩한 부처님이 인연 따라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구나. 한 분의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칭찬 열애원으로서, 정말 열애로서 창탄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은 그 아이를 내 식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내 식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내 방식대로 칭찬, 조종하려는 칭찬하는 대신 어떤 칭찬을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칭찬해주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하지만 그게 진정한 그 아이의 진정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이 되는 것이죠. 실제 아이한테 이제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조금만 문제를 풀었는데 좀만 잘하니까 막 잘한다고 막 칭찬을, 막 과한 칭찬을 해주는데, TV에서 이제 칭찬 관련된 영상이 예전에 나왔을 때 보니까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을 잡았는데요. 조금 과한 칭찬을 선생님이 막 해주니까 그 아이가, 저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 약간 과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 이게 찜찜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이렇게 좀 불안감? 압박감? 이분한테 이런 모습을 앞으로 그럼 더 자꾸 보여야 되나? 하는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얼굴에 약간 찜찜함, 이런 것들이 얼굴에 확 비치는데 그게 되게 가슴 아프게 비쳐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만 잘했는데도 칭찬을 많이, 야, 너 똑똑하다, 정말 잘한다,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서 선생님이, 이거는 잘해도 못해도 전혀 보상도 없고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딱 해주고 나서 네가 단어 외운 만큼 한 30개 단어를 주고서 빨리 본 다음에 칠판에 적는 걸 실험을 했는데, 지금 빨리 적어봐. 그래놓고 나서 칭찬을 해주고 나서 적으라고 이 카드는, 단어 카드는 올려놓고, 그러고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한 5분 있다 들어올게, 이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주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냥 적으라면 이걸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아는 만큼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아요. 그런데 칭찬해줬던 아이들은, 막 과하게 칭찬해줬던 아이들은 한 70-80%가 막 걱정하고 불안불안하다가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이거를 컨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한 거에 대한 어떤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컨닝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이가, 어린 아이가 뭐 그림을 그렸어요. 와, 너 화가적인 기질이 있나 봐. 야, 너 피카소가 재림을 했나? 와, 대단한데? 막 이렇게 칭찬하면 오히려 얘가 이건 뭐지 싶은 불안감, 다음에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다가 괜히 이제 욕을 먹을까봐, 옛날에 그런 칭찬을 못 받을까봐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엄마한테 혹시나 비난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림을 더 안 그리게 되고 애가 위축되는 아이로 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던 아이들을 추적조사를 하니까 50% 이상이 아주 평범한 사람 내지는 그보다 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 천재적인 기질을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과도하게 막 그냥 업돼가지고 기뻐서 얘가 이제 엄청난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이를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아이에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림을 그리면 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로 칭찬해주는 거죠.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순수한 그냥 분별 없는 관심. 즉 칭찬은 아까 존재를 칭찬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doing을 칭찬해 주는 건 잘하고 못한 걸 칭찬해 주는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칭찬해 주는 것, 즉 비교해서 칭찬해 주는 것, 이게 아주 안 좋은 칭찬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윗바사나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게 진정한 칭찬이다. 이건 유의가 아니라 모의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이게 자기 본성을 거울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그림 그리고 있구나, 그림 그리고 있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려, 파란색으로 그렸네, 이건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렸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야 돼, 넌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런 생각이 부모님한테 있어서 아이를 내 식대로 바꾸기라고 하면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라고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건 근원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아이가 어떻게 그리던 그 아이의 자기다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그려도 좋아, 너 마음껏 그려, 너의 존재 자체를 그냥 표현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너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를 마음껏 발산해도 좋아, 그걸 나는 옆에서 지켜봐 줄게, 이런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부처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대로 바라봐 주고 그대로 수용해 주고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거울처럼. 그럼 그 아이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옆에 엄마가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판단하면 판단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지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엄마는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건 아주 안 좋은 방향이죠. 근데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 주도록 해주면 그 아이는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 저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것이죠. 엄마가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마음껏 발산이 됩니다. 창조적이 되고 더 자기다운 개성이 발현되게 되는 아이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질문을 어떻게 던져주냐면, 파란색으로 그렸구나, 이거는 의미가 있어?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그냥 이렇게 질문해 줌으로써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그냥 엄마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부처님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주는, 질문해 주는 것이죠. 즉 질문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준다는 거죠. 답을 주는 건 나는 답을 알고 너는 모르니까 내가 답을 줄게, 이건 강압이고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건 답이 정해져 있다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질문을 통해 그 아이의 답을 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 그 부처님이 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 없는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칭찬을 해줄 때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그걸 따지듯이 왜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구나, 그 이유가 있어? 그런 게 있었구나, 나는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또 생각을 해냈구나 하고 되게 놀랍게 그냥 바라봐 주는 것이죠. 저 부처님은 나라는 부처님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격려 지지해 주는 것이죠. 과도한 막 행위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존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허용해 주고 존재 자체를 바라봐 주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칭찬 열애원입니다. 그 사람을 열애로서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나도 중생으로, 중생이니까 중생적인 방식으로 칭찬하고, 너도 중생이니까 중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는 더 훌륭한 중생이 너라는 못난 중생에게 가르쳐 줄게, 이런 차별심, 분별심을 가지고 비교, 분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어떤 그 칭찬 열애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좀 이게 그냥 하나의 이제 세속적인 또 칭찬의 방법 중에 하나의,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일반 그 뭐 심리학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력, 과정 이런 것을 칭찬해 주는 게 좋다. 어떤 결과, 그 사람이 야, 너 똑똑하다 이거보다는 아, 열심히 하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재능을 칭찬해 줬을 때는 재능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재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한답니다. 왜? 재능 있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쉬운 문제를 자꾸 풀으려고 한대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뭐 풀래? 이러면 재능을 칭찬해 준 사람은 자꾸 쉬운 문제만 본답니다. 그래야 그걸 다 풀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력 자체가 좋아. 결과는 상관없어. 노력 자체를 칭찬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더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된대요. 더 어려운 문제도 풀게 되고, 더 어려운 것도 더 도전하기 위한 어떤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왜? 결과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존재 자체로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칭찬해 주니까 아, 내가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내가 판단받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능을 칭찬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 푸는 능력이 20%가 감소하는데, 노력을 칭찬한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풀으면 30%가 문제풀이 능력이 증가한답니다. 거꾸로. 다시 이제 경전으로 돌아가세요. 찬탄하되 미래의 세월이 다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아 끝없는 법계에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칭찬 찬탄하는 것이 그치지 않음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찬탄도 다하겠지만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칭찬도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으니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시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 그야말로 이 뭐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할 때까지 나의 칭찬도 쉬지 않고 계속 되겠다. 끝끝내 나는 싫어하거나 지치지 않겠다. 이걸 사실은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미래 언제까지도 내가 이 칭찬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본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허공계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번뇌가 다 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살고 내 번뇌 망상을 끌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으로서 사는 보현행원의 행력을 실천하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는 부처 되겠지 그런 미래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하여 그냥 그 순간순간 내 눈앞에서 지금 실천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언젠가 내가 실천하고 내가 미래가 닿을 때까지 실천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오늘 이 두 번째 보현보살의 원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